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그 아빠는 장관급 하마평에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당대표를 뽑아도 우리가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온라인에서 힘내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여러분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당에도 정치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정책을 요구하고 안 내면 될 때까지 흔들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백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은 시민단체 대표이자 청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그 아빠는 장관급 하마평에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20대의 개새끼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었죠.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복지에는 경쟁으로 더 높은 장벽을, 식당에는 오염수로 더 큰 불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이, 노동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역시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는 업신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당이나 제도정치가 아니라 풀뿌리 시민의 자리,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는 뭐 하나 바꾸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도정치는 그런 시민의 자리를 끊임없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정치인의 수많은 시장가들이 민생탐방, 간담회,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당대표를 뽑아도 우리가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온라인에서 힘내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여러분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당에도 정치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정책을 요구하고 안 내면 될 때까지 흔들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있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똑똑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나사나 부품이 아닙니다. 많이 동원될수록 좋은 일개 군중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백현빈은 오늘 그 위대한 가능성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눈을 마주 볼 수 있음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위대한 가능성인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